네, 작업마을 교사 권면입니다. 15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의 이 작업마을 사역을 15분 안에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마을 사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자라나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마을 사역은 아마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역 중에 하나고요.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 20년 전 3월 마지막 주 첫 예배가 있었던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아마 여러분이 내일 모레 이제 책자를 받으시면 우리 20년사에도 이제 몇 가지 사진이 나오겠지만 이 사진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본 사진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교회가 1년이 딱 됐을 때 1999년 3월에 1주년 기념식 때 아마 전교인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교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년부부터 유초등부부터 하여튼 장년부까지 모든 분들이 모여서 아마 찍은 사진 같아요. 우리 요한 목사님 너무 젊으셔서 아마 찾지 못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사진 앞에 보면 당시에 그 작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숫자를 아마 세보셔도 10명이 채 안 되죠. 저런 작은 그 숫자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전에 처음 시작한 날 3월 첫 주일, 1998년 3월 첫 주일 모임에는 한 명이 왔다고 합니다. 한 명. 그러니까 작은 마을은 한 명으로 시작한 거죠. 학생 한 명, 그리고 교사 한 명, 사역자 한 명으로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그 숫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사진 세 장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진 세 장이 다 보이나요? 한 장만 보이시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아까 보신 사진의 조금 전, 한 서너 달, 두세 달 전에 1998년도에 성탄절날, 성탄 축하 예배를 아마 드린 것 같은데 그날 작은 마을 아이들이 다 나와서 저렇게 노래를 아마 찬송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전날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 시작된 지 한 1년쯤 됐을 때에 그 학생들이 한 10명 남짓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진이 2001년에 만년동으로 이제 이사 온 다음에, 그러니까 만년동으로 이사 온 다음에 YMCA 빌딩에서 모임을 가졌던, 아마 저 때가 부활절 같아요. 부활절 때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늘어난 게 보이시죠? 저 때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보면 저기도 지금 빠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 숫자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숫자를 저희들이 그 체계적으로 좀 정리한 것은 2010년쯤부터 매주 이렇게 통계를 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정확한 통계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사진을 보고 제가 머릿수를 세가지고 대강대강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작은 마을 예배에 한 명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평균 120-130명, 그리고 제일 많이 온 때가 160명 정도까지 참석을 했었고요. 재적 인원은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마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바로 이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자원이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저희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자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사를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그동안 교사로 수고해 주셨던 분들 몇 분만 그 사진이 있어서 저기 올려놨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지난주에 결혼한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좋습니다. 아주 반응이. 저희 딸도 이제 자원
해서 교사로 잠시 봉사한 적이 있는 것처럼 하여튼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고요. 이 교사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숫자는 1998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2004년쯤 되니까 8분이더라고요. 교사 주소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1, 2학년, 3, 4학년 다 합반을 했고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2004년에 한 8분, 2015년쯤 되니까 한 18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24분 이상이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사의 숫자도 학생 수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 자원이 이 퀴즈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를 하는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아까 제가 첫날 한 명이 출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 한 명이 누굴까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명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아이는 당시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됐을 것 같고 지금은 이미 다 자라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의 자녀분 중에 한 분인데 누굴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맞추세요. 아십니까, 근데? 당시에 안 계셨을 텐데. 잘 모르시죠? 제가 사실은 선물도 준비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꺼내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첫날 하여튼 한 명이 출석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한 명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네요, 그분이. 학생이 나온 게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님이 나와 계십니다. 성만 성을 가르쳐 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함진호 집사님의 예, 딸입니다. 함진호 집사님의 따님 함혜진이라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 네, 혜진이가 처음 출석한 첫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 출석한 학생이 함혜진 이름 기억하세요. 앞으로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명을 가르친 교사는 누구였을까요? 함진호 집사님은 그때 예배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네, 저는 없었고요. 한 명을 가르친 교사는 당시에 사역자로도 수고해 주셨던 한규남,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규남 집사님이, 한규남 목사님이 함혜진 양하고 같이 그 예배와 수업을 시작한 것이 첫 작은 마을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작은 마을을 작은 마을이라고 처음부터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초등부 뭐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을이라는 이름을 아마 1년쯤 지난 다음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작은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져온 것도 유래가 있습니다. 그걸 혹시 어디서 시작했을까? 전혀 모르시겠죠? 에버랜드 스머프에서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그 전 해에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성탄절 날 아마 불렀던 노래 찬송가 가사 중에 그것과 비슷한 것이 나와요. 어떤 찬송가일까요? 성탄절 날 부르는 것. 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성탄절 날 부르는 노래 오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 시작하는 우리 찬송가가 있죠. 자, 이것이 실제로는 그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가사가 쓰였다고 하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실제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너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유대를 다스릴 큰 사람이
나올 거다라는 미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 아까 우리 그 김선희 목사님께서 작지만 작지 않은 작은 마을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작은 마을이 사실은 작은, 키가 작은, 몸집이 작은 작은 아이들을 가르쳐서 작은 마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의미대로 앞으로 큰 지도자를 기를 그러한 작은 마을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그 중요한 자원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는 저희 작은 마을은 다행스럽게도 지난 20년 동안 거의 두 분의 사역자가 다 하셨고요. 이제 금년부터 새롭게 우리 심지연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심 전도사님에 대한 것은 이번 제 발표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하셔서 사실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30주년 때 다시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고, 오늘은 1998년 첫 그 사역을 시작을 해 주셨던 한균원 목사님, 그리고 2010년부터 사역을 맡아주셨던 박태곤 전도사님께서 어떤 그 사역의 원리를 가지고 작은 마을을 그동안 이끌어 오셨는지를 간단히 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균암 목사님과 이 박태곤 전도사님의 사역의 원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우리 요한 목사님도 처음부터 아마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탁월성이라는 것은 탁월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작은 마을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원도 없고 한계도 많고 그리고 숫자도 작고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약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탁월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탁월성을 가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두 번째가 그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놀이터라는 개념, 여기 F4가 들어있는데, 이 F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 페이스나 프렌드십이나 뭐 판타스틱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놀이터와 같이 한꺼번에 녹여져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노력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사역, 주요한 사역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그동안 어떻게 실현해 왔는지를 사진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떡에 대한 그 저 실제로 설교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설교에서 아이들에게 누룩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균환 목사님이 호떡 가게에서 호떡 반죽하고 누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아이들과 이 호떡을 만들어 가면서 그 설교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사진 제 모습인데, 실제로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실제로 저렇게 교사들이나 뭐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예화, 또는 뭐 어떤 때는 굉장히 큰 뭐 돈, 그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려고 했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가 실제로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어른 예배에서 아이들이 직접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교육에 대한 또 복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탁월함의 결과물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20, 30명밖에 되지 않지만 저런 인형극, 아주 프로와 비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양질의 인형극을 공연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 인형극을 KBS에서 촬영을 해서 지역방송에서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교육의 질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는 한 시간밖에 아이들을 만날 수 없지만 그 한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한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따로 아이들을 모아서 실제로 저런 프로그램을 가졌던 토요 모임을 오랫동안 지속했고, 아이들이 토요일 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못 해주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집집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그런 놀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같이 배우는 활동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통은 가보기 힘든 그러한 것도 같이 방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죠. 그래서 그러한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작은 마을이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적인 도약의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질적으로 올라갈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작은 마을 교사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던 것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두 번 다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저한테 오셔서 왜 요새 작은 마을이 이렇게 재미가 없냐, 우리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한다, 애가 안 가면 내가 예배 보는데 방해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작은 마을 교육을 단순히 어른들이 예배 볼 때 아이들을 맡아주는 뭐 어떤 조직 또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셔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질적으로 도약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자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교사 또는 사역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모자라고 장소도 모자라고 또 재원도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지금 찾는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가가 예언한 대로 이 작은 말에서 우리나라를 또 나아가서 인류를 다스릴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